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모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프타바이오, 코드 번호는 293780입니다. 현재 10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시간은 10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이제 6월 달에 상장한 플랫폼 기술 기반의 이제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플랫폼 기술을 가진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어제 사실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아니었다가, 그러다 이제 저녁에 조금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두 가지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NOX라는, 첫 번째 NOX 플랫폼이고요. 이거는 이제 당뇨 합병증을 포함해서 8건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코로나 관련, 치료제 관련해서도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프타 DC라는 게 있어요. 아프타 DC. 네.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세포와 관련해서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이제 참가한 이력이 있고요. 현재 이제 혁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상승한 거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진 않았어요. 네,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어쨌든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은 당뇨 합병증 치료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봉이 완성이 되는데요. 어쨌든 주봉상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고가를 한번 정도 높였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하락 국면이 아닌, 이런 하락 국면이 아닌, 현재는 상승 국면에 대해서 초입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봉상을 보시면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오다가 최근에 뭐딱 힘을 못본 약간 수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고가와 이런 저가, 고가, 저가, 고가, 저가. 고가와 저가를 계속해서 낮추는 하락 추세에 있었다. 아니면은 어떤 수렴 추세에 있었다라고 볼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예시를 들게 되면요. 이런 하락 플래그 패턴. 하락 플래그 패턴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정도. 네. 플래그 패턴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런 라인들을 현재 돌파가 나온 어제 돌파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눌렸다가 조금 더더 상승하는가. 예. 그래서 기대치 수익은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주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제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역대 거래 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 1475억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 기준봉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중심값 정도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또 중심값 이 정도의 선에서 또 공략이 가능하겠다. 만약에 여기서 오늘 반응을 주고 있죠. 이런 구간들이. 근데 반응을 만약에 못 줬을 경우에는 한 33,000원대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아니면 오리선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뭐, 모글장이나 아니면은, 네, 그런 경우에는 좀더 진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간을 손절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구간들이 나중에 이제 지지받았을 때 다시 한번더 올라가는데 베팅이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요?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게 될것 같고요. 네, 수급적인 요인들. 어제 이제 개인들이 팔고, 네, 개인들이 좀 팔았어요. 개인들은 팔고, 네, 1,067억 정도를 팔았고, 기관들이 66억, 그 다음에 투신, 그 다음에 사모펀드까지 좀 들어오는 흐름을 보였다. 오늘은 뭐 기관 쪽에서 장 초반,
이제 잠정 집계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현재 팔고 나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또 연기금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데, 어쨌든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 왜 이렇게 한 번에 같이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딱히 그게 나온 흐름이 아니고, 예.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신약 개발 기대감이나 아니면 어떤 코로나 관련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이 결국엔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핵심 레벨은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핵심 레벨은 한 35,000원, 35,000원대를 지켜주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뭐 33,000원, 33,800원 정도가 핵심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돌파된 라인들이 지지가 받아주는가에 대해서 현재 보고 있고요. 이런 라인들이 있죠, 현재.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웬만하면 지켜주고 올라가는 게 가장 이쁜 그림이 되겠죠. 네. 그래서 플래그 패턴에 대한 돌파가 나온 시점이고, 네. 수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돌파가 나온 시점이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주목을 해보게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추세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것 같고, 최소한의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재보게 되면요. 최소 상승폭을 한번 재보게 되면요. 약60% 정도 나오네요. 그럼 60%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크게 나왔을 경우 이런 구간들을 한 37,000원대 부근들을 완벽하게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는요. 완벽하게 돌파가 37,500원대 네. 이런 매물대적인 부분들을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최소한의 이런, 네, 이 정도의 변동성을, 최대한의 이 정도의 변동성을 열어두고, 거래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좀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본 것 같고요. 물론 주가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뭐 힘없이 내려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공략, 그 해볼 수 있는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아타바이오였고요.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10월 7일, 10월 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신정보통신 5성첨단 소재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 현재가 1,87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30원, 손절가 1,78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